많이 잘 계셨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는 한 번 잘리면 배가 터지려고 먹고 며칠 잠만 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건 너무 배고파 일어나 보니 해는 아직도 밝은데 뒤에 있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아요.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어요. 어디선가 술술 고기 냄새가 났어요. 크크 무슨 냄새인가 하고 보니 발 밑에 조그맣고 동그란 게 슬금슬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아군은 둘이 뭉치란 게 먹지속으로 생겼구나. 그러니는 마주 헉 그림을 잡아서 한 입에 벌컥 넘겼어요. 아이브리비아 호랑이는 고슴도치를 뱉어내고 이리저리 팔짝팔짝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입을 벌려보니 이 철대고 온통 가시통이 내렸어요. 호랑이는 입에서 흘러나와 비를 닦으며 방담을 흘러갔어요. 그때 그래서 뭔가가 툭 떨어지며 혼자 들고다 내렸어요. 활짝 눈을 잡으니 아까 본인의 고기조조와 똑같이 생긴 가방이었어요. 호랑이는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서 넉죽절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까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먹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호랑이는 나팔로 싹싹 빌었고 또 빌었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호랑이가 박수에 있었던 모습이었죠? 기억했다니 있죠? 자라보고 놀던 가슴 속에서 보고 놀랐다. 호랑이는 그런 모양이에요. 고수도 지금 먹으려다 그에 던지고 짚고 바로 비슷하게 생긴 방송에를 보았으니 아무리 백수한 왕이라도 놀라지 않고 배우겠어요. 어린이 친구들도 그런 같은 경험이 없나요? 이따가 친구들에게 얘기해봐요. 이번에 명품을 탐험하는 업종을 시작합니다.